자식들 약해 빠져가지고. 야 얼마나 좋아, 덕분에 훈련도 없고 이런 날 놀아야지. 야 뽕라, 멋은 역시. 와 예스 와우. 뭐야 오빠 집에 있었어? 집에서 제발 옷 좀 입고 다녀. 이렇게요? 좀만 힘내십시오. 제가 보도록. 맥주 팔다가 이제는 소설가 어시스트야. 무슨 특수 임무가 이래? 그 여자 평범한 동네 아줌마 아니야. 알아. 는 이현정 민정수석의 주장과 달리 권력을 정조준하고 있는 문제가 되고. 그런데 말입니다. 민정수석이 대기업들에게 특정 벤처 캐피탈에 대한 투자를 갑자기 부탁을 받아서 참석한 것 뿐입니다. 투자처가 완전 특혜 아닙니까?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주 그냥 분노가 치밉니다. 그게 아니고 보려고 본 게 아니고요. 근데 집이 진짜 좋네요. 저기 어제는 뭐 경황이 없어서 내가 미처 토크를 다 못했는데 우리 통성명이 나죠. 이렇게 뭐 한 방에서 지내게 된 것도 인연인데. 네, 뭐. 뭐, 이미 눈치를 깠겠지만 우린 여기 큰형님 밑에서 액션을 배우고 있단다. 장차 뭐. 인정! 헷갈렸어. 여기 외부인 취직 금지야, 나가. 방금 나간 애가 너 여기 있다고 문까지 열어주던데? 와우. 나갔다. 아 왜? 가라고 얼른.